첫째,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제가 3대째 물려봤지만 바꾸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닭, 얼마나 많이 자주 드세요? 한국 사람의 닭고기 사랑은 유명하죠. 그래서 닭 요리 전문점도 무척 많은데요. 3대를 잊고 있다면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얼핏 봐도 닭이 큽니다. 장모님이 사위에게 잡아주신 닭이 이만했을까요? 소종닭은 육계 닭하고 다르게요. 맛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육질이 이제 육계 닭보다도 단단하고요. 직접 손질한 닭은 백숙용과 볶음탕용으로 나누어 조리하게 됩니다. 메뉴에 따라 조리 단계를 구분해 질서정연하게 조리가 이뤄지고 있죠. 토종닭이라 조리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네요. 닭을 한번 초벌로 삶아놓습니다.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근차근 익숙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가게를 맡아서 이제 운영한 지는 지금 올해 6년 됐고요. 그 전에는 저는 서울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이미 익산의 맛집으로 유명했는데요. 10여 년 전에는 아버지 사장님이 직접 방송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곳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함께 식사하는 가족 구성원이 바뀐 겁니다. 어떤 사이일까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력의 한계도 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우리 딸아이가 사위한테 상의를 했나 봐요. 이거 하면 어찌겠냐고 다시 한번 또 물었죠. 정말 후회 안 컸느냐 그랬더니 후회 않는다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칼도 잡아본 적 없고 국자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의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 할 때는 죽어도 이 식당은 하지 말자. 지금까지 한 5년, 6년 일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보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처럼 대접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손님들이 이제 알아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건 민물고기 같은데요. 닭 요리 전문점의 민물고기라니 메뉴 구성이 좀 특이하네요. 우리 집의 첫 메뉴가 매기 매운탕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시작한 거는 198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7.4 남북 적십자 회담을 늘봄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 가든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집에 가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지방에는 가든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든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문의 전화도 많이 왔었거든요. 우무했죠. 그리고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났는데 충분히 공급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사가 조금만 될 줄 알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공급을 다 못 해주는 거예요. 영산강, 목포까지 메기를 수거하고 다 다녔었습니다. 민물 매운탕은 전라도 지역에서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무청 시래기와 함께 푹 끓여내는 게 특징입니다. 야, 민물 매운탕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네. 이게 되게 부드럽게 오랫동안 푹 삶아서 시래기가 부드러워요. 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직접 무청 시래기를 말려 사용했지만 3대째 이르러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공수받은 무청 전용 무청 시래기인데요. 이렇듯 이게 뭐 흙 하나 모래 하나 묻지 않고 그늘에서 한 3개월 동안 잘 말린 시래기입니다. 햇볕에 말리면 이파리가 이제 다 노랗게 뜨는데 이렇게 그늘에 말린 거는 아직도 이렇게 파랗게 영양소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된장 역시 1대째와는 변화가 있죠. 마당 가득 늘어선 장독대에 익어가던 어머니의 된장 맛과 가장 비슷한 된장을 찾아 시래기를 치대고 숙성시켜 사용합니다. 그 매기매운탕만 하면은 한정이 돼 있고 또 겨울에는 그게 수급하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겨울 되면은 더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겨울에도 버텨나갈 수 있는 메뉴를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자 가지고 어머니가 닭을 한번 어찌겠느냐. 좋은 날이면 가족들을 위해 키우던 토종닭을 잡아 끓이던 닭볶음탕이 새 메뉴가 된 겁니다. 육개로 이렇게 하면은 맛이 없어요. 퍼거끓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 집에서 키우던 그 토종닭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구입하기가 이제 엄청 힘든 거예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파더라고. 주인 입장에서 수급을 해야 되니까 장날이라고 하는 좀 큰 장은 장 다 쫓아다녔습니다. 장날마다. 때마침 익산의 큰 닭고기 회사에서 토종닭을 유통하는 시스템이 생기며 안정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양계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익산에 왔잖아요. 무려 이 익산이라는 도시에서 국내 닭 생산의 25%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닭 생산 업체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도축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사료까지 이렇게 안전한 벨트가 형성이 돼서 닭 사료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닭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울고 웃었던 식재료잖아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자 주방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충분히 익히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음식이라 미리 예약한 손님이 대부분이죠. 이분들 평소에도 닭 요리 얼마나 즐기는지 모르겠네요. 닭 좋아해요. 백숙도 해먹고 닭볶음탕도 해먹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1인 1닭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큰 토종닭은 혼자서는 힘들겠죠. 푸짐한 닭백숙을 맞이하고 두 분도 한껏 기대에 들뜬 모습인데요. 잘 익은 살을 발라내 후추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지며 고소함은 배가 됩니다. 이분 닭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요. 저는 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딸들이 아빠는 나이 먹으면 닭만 사준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어제도 또 우리 아들하고 치킨 먹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닭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59kg. 1년에. 네. 그리고 미국이 49kg. 우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OECD 평균이 네. 30.2kg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거죠. 아무래도 채식을 하는 우리나라의 식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아직 한참 평균에 못 미치니까 정말 1인 2닭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고기 먹을래? 닭고기 먹을래? 그러면 닭고기 먹는다고 하거든요. 닭이 먹고 나면 부담도 없고 흰살이잖아요. 또 몸에도 좋고. 육개는 무심는 맛이고 토종닭은 말린 무를 씹는 맛, 쫄깃쫄깃 그 자체가. 그리고 맛도 고소하고 이게 비교 자체가 한다는 그 자체가 물입니다. 맛이 있으니까요. 토종닭 백숙만 생각했는데 닭볶음탕을 토종닭으로 끓이면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쫄깃한 살에 매콤한 양념이 폭 배어 씹을수록 맛이 배어나겠죠? 이건 진짜 살이 끊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계속 씹을수록 맛이 나오는 게 토종닭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토종닭을 가지고 닭볶음탕을 해주는 것은 전 처음 봤어요. 닭볶음탕에 다리가 이렇게 긴 토종닭 다리가 나올 줄이야. 가격 차이도 3배 차이가 나니까 6개로 해주면 돈도 많이 남고 좋겠죠. 물론 맛도 차이가 나지만은 그 손님을 속일 수가 없고 정직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못해서 토종닭을 고집을 한 거죠. 닭볶음탕은 고기도 고기지만 닭 육수와 양념이 어우러진 얼큰하고 진한 국물이 일품이죠. 그러기 위해 삶아내고 양념에 다시 끓이는 과정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누린내는 잡고 양념이 진하게 밴 닭볶음탕이 탄생한 거죠. 이제 닭볶음탕인데 사실 이거는 닭도리탕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일본의 그 도리란 말이 그 새란 말이어서 네. 그 닭도리탕 하면 꼭 일본 말 같기도 하는데 실제로 일본에 가면은 닭볶음탕 같은 이런 요리들이 없어요. 네, 그렇죠. 비슷한 음식도 없고. 네. 그래서 그 도리라는 말이 네. 새를 뜻한다고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네. 닭볶음탕으로 해라라고 네.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닭도리탕의 도리가 네. 순수한 우리 한글말로 그 도려내다라든지 잘게 조각내다 그 네. 도리다라는 의미를 써서 닭을 잘게 도려내서 만든 음식 네. 그래서 닭도리탕이라고 부른 거다라고 하는 쪽이 더 설득력을 얻고 네. 있다고 해요. 화구 위 음식이 여러 가지죠. 주문이 각양각색이라 헷갈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주문판은 처음 보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포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편하고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판이? 20년. 초창기에는 몰려드는 손님의 주문이 뒤죽박죽되는 실수도 잦았다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진 방식이라 주문이 많아도 헷갈리지 않고 음식을 순서대로 조리하고 내는 게 가능하답니다. 닭이 되게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때그때 또 인기를 얻고 좀 트렌디하게 변해가는 거를 살펴보는 맛도 있어요. 전기구이 통닭. 네, 전기구이 네. 추억의 전기구이. 밖에서 이렇게 보면 유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름이 막 떨어지고 로스트 치킨처럼. 월급날 그 노름 봉지에 딱 싸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아빠가 사가지고 오시면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갈 때쯤이었나? 간장치킨이 나온 거예요. 좀 달면서도 짜면서도 단짠의 매력이 그때부터 느꼈는지 그리고 우리 때는 닭갈비도 인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철판에다가 양배추랑 고구마랑 넣고 막 볶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나머지 밥 비벼서 볶아 먹고 그리고 나서 찜닭. 그 젊은 애들 보면 그 닭발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또 맵게 먹더라고요. 단계별로 매운맛을 설정해가지고. 근데 이 닭발을 이렇게 좀 뜯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콜라겐 성분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외국인들이 봤을 때 닭이라는 재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치킨, 닭볶음탕, 맞아. 백숙, 죽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국가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이 닭요리라고 하더라고요, 닭요리. 나라마다 독특한 닭요리가 있듯이 한국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담은 닭요리가 탄생하고 발달해왔죠. 그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백숙과 볶음탕. 무수히 많은 음식점들 사이에서 이곳이 여전히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두 번째, 정직해야 된다. 세 번째,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드시고 갈 때 맛있게 먹고 잘 먹고 갔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고 갑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맛을 정량화해서 항상 같은 맛을 내자. 그걸 좀 중점으로 생각했어요.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에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계량 스푼이라든가 국자를 이용해서 재료 양념 하나하나 담았어요. 요리 레시피라든가 그 요리 과정 그런 거는 제가 3대째 물려봤지만 바꾸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더운 여름, 보양식으로 이만 한 게 없죠? 닭은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섭취에도 이상적인 데다 양기가 가득해 기운을 북돋아 준답니다. 백숙? 닭볶음탕? 올 여름에는 어떤 닭 요리를 찾게 될까요? 요즘 각 지자체에서 대표 음식 선발들을 많이 하는데요. 닭 요리 앞에 그 지자체 이름을 하는 요리들이 몇 개 있죠. 보면 안동 찜닭이 있고, 그다음 춘천 가면 춘천 닭갈비가 있고. 그렇게 뭐 대표하는 고장 이름을 붙어서 네. 닭갈비라든지 안동 찜닭 이렇게 대표 요리가 됐는데 익산도 닭산업의 메카인 만큼 그렇죠, 중심을 놓으니까 네, 닭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개성 넘치는 닭 요리 하나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